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3.0에서 나온 DLX TLK 범블비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에서 DLX로 더 라스트 나이트 옵티머스 프라임, 이제 일명 기사옵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나오기 전에 나온 제품이고요. 이제 기사옵도 빠르면 올해 말쯤에 준비가 된다고는 하는데, 3.0 제품들이 요새 워낙에 밀려서 조금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3.0 DLX 범블비 무비, 범블비와는 다르게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돋보이는, 역시나 3.0 했구나라는 소리가 나오는 그런 범블비 제품인데, 물론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3.0 DLX TLK 범블비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손가락 두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벌린 파츠 한쌍 들어가 있는데, 손가락 안쪽에도 이런 몰드들, 디테일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심심하지 않아요. 바깥쪽은 이제 데이터량이 없는데, 안쪽 보세요. 자글자글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3.0 전지가동선 절대 안 넣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한마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손가락 파츠 들어가 있고요. 손가락 파츠는 전체 다 연질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말랑말랑한 재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마디마디 조금 톱니 디테일들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손가락 안쪽에도 이런 기계적인 몰드들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손을 살짝 펼친 이런 손가락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안에 이런 몰드 디테일들 들어가 있습니다. 겉에 쪽도 뭐 이런 톱니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손가락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 한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캐논 같은 경우에는 팔, 하박 쪽을 뺀 다음에 끼워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캐논이 앞쪽에 꼭 LED가 나올 것처럼 생겼는데, 캐논에 LED 절대 안 넣네요. 블랙맘바 같았으면 바로 캐논에도 LED 넣었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계적인 몰드 디테일들 뛰어난, 역시 3.0 제품답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등 위쪽에 있는 이 부품이 이중인지로 인해서 살짝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 이렇게 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넣어서 닫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오한마 해머 들어가 있는데, 해머 디테일도, 요 안쪽에도 막 기름때 낀 효과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역시 3.0 도색 멋있습니다. 이렇게 해머가, 뾰족해서 좀 아파요. 이런 끝에 부분이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 해머 디테일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썩 좋지도 않은 그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배틀 마스크. 저는 제 제품만 너무 잘 떨어지나 싶었는데, 거의 모든 제품들이 배틀 마스크가 굉장히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보임에도 배틀 마스크를 이렇게 써주면 꽉 껴졌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살짝 걸쳤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꼭 이럴 땐잘 껴져. 참 희한해. 지금은 또잘 껴졌네요. 원래는 되게, 아이고, 달랑달랑거리면서 잘 빠졌는데, 어쨌든 이 배틀 마스크가 이렇게 굉장히 달랑달랑해요. 근데 좀 전에 어떻게 낀 거지? 꼭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잘 됐단 말이지. 이게 정상, 원래는 이렇게 잘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잘 붙은 게 아까 전에 비정상. 이번에 잘 붙었다. 아니네. 어쨌든 이렇게 배틀 마스크는 좀잘 떨어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진한 클리어 파츠 비슷한 걸로 되었기 때문에 안쪽에 LED를 켜면은 보이기는 보여요, 눈동자가. 하지만 잘안 보인다는 점. 근데 야, 이런 웨더링들 진짜 3.0답게 멋있게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3.0 베이스. 예전에 초창기 DLX 시절에는 이3.0 베이스 이 윗부분을 끼면은 다시 뺄 수가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누르는 그런 장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넣었다가 뺐다가 굉장히 쉽게 해줄 수 있고요. 이런 베이스에도 기계적인 몰드들이 들어가 있고, 3.0 트랜스포머 더 라스트 나이트 범블비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베이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도 없고, 베이스는 킵해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범블비,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더 라스트 나이트를 본지 오래돼서 그런가, 범블비가 원래 이렇게 좀 못생겼었나요? 맨날 귀여운 범블비만 보다가,
갑자기 막 볼이 쏙 들어간 그런 불쌍해 보이는 범블비를 보니까 처음엔 적응이 조금 안 됐는데, 야, 이 목 안쪽에 이런 디테일들 보이세요? 그 다음에 눈동자도, 아, 저 조그만 눈동자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안쪽에 AG13, LR44 건전지 두 개 넣어주면은 오토본 마크 쪽으로 눌러서 딸칵 하고 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줬는데, 역시나 초점은 없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의 범블비 눈알 불 들어옵니다. 야, 이런 뭐 옆모습이나 이런 목쪽, 와, 진짜, 아, 범블비, 무비 범블비도 좋았지만, 3.0 제품. 역시나 3.0는 마이클 베이 트랜스포머 제품들의 기계 몰드 디테일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물론, 범블비 무비 옵티머스 프라임도 진짜 장난 아니었지만, 야, 이런 거 보여요. 막, 배기통 같이 막. 와, 진짜 이거 실제로 보면, 살벌합니다. DLX 라인들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이런 디테일들을 그냥 다 때려 박아놨어요. 그래서 진짜 변신 좋아하는 저도 완성품을 사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마성의 3.0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쪽도 이렇게 부품 표시를 잘 해줬고요. 여기 앞에가 이제 차량의 앞부분처럼 되는, 와, 그런 모습인데 잘 표현을 해줬네요. 이런 전조등까지 클리어 파츠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깨 안쪽에 저런 톱니 디테일 같은 거, 그리고 야씨, 와, 이거 보여요? 이게 미쳤다, 진짜. 얘네들 이거 봐요. 야, 이런데도 이 정도 가격? 사실 3.0는 예전부터 느꼈지만 어떻게 돈을 뽑아내나, 박리담회를 하는 건가 싶은 그런 디테일들을 진짜 보여줍니다. 물론 이 키덜트 바닥에 비싸고 멋있는 제품은 많지만 저렴하지만 이 정도 퀄리티 제품은 거의 없거든요. 특히나 이런 몰드 쪽으로는 3.0는 이제 몰드랑 척추 성애자가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깨 장갑도 이렇게 올려주면 안쪽에 저런 전선 효과들까지 막 베어링 느낌도 나고, 아, 죽인다. 그리고 여기 고관 쪽도 이런 디테일들을 살려줬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구리 쪽, 옆구리 안쪽까지, 아, 디테일이 뛰어난데 허벅지에서 또 지립니다. 그리고 다리 안쪽 잘 안 보이는 부분들까지, 와, 저 안쪽까지 표현을 다 해줬어요. 바퀴, 아, 진짜 이 발목 쪽에서 또 활용 정점을 찍고, 와, 이 안쪽까지, 야, 죽인다, 죽여. 진짜 디테일 보면 3.0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쪽 부분도, 와, 그냥 진짜 이런 기계 표현은 갑입니다, 갑. 와, 씨, 어질어질하네. 그리고 뒤쪽 허벅지 뒤쪽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부품을 이렇게 빼줄 수 있어요. 빼주면은 베이스 낄 수 있는 저런 조인트 나오고요. 아,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부터 다리 뒤쪽까지, 그래서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기계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 척추 먼저 보고 가실게요. 척추 성애자답게 1번 이렇게 접히게끔 만들어줬고, 2번 이건 가동성 때 또 보여드릴 거지만, 이렇게 범블비 무비 옵티머스 프라임 정도는 아니지만, 아, 어지럽죠? 자,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기계적인 이 디테일들이 진짜 실제로 보면은 난리 납니다. 아, 전혀 심심하지 않은. 야, 진짜 비변형 제품들의 거의 탑급 기계 디테일. 이 목 뒤까지 표현을 해놨네. 와, 이런 바퀴까지. 바퀴 안쪽에 이렇게 기름 때 낀 효과. 그리고 범블비의 시그니처, 이런 문짝 날개에도 클리어 파츠로 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3.0 DLX TLK 범블비 제품의 가동성. 사실 3.0 제품 하면 이제 가동성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확실히 3.0 제품들이 디테일도 잡고 가동성도 잡고, 물론 제트파워 옵티머스는 설계상 가동이 막 극한까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범블비 같은 경우에는 목은 목 부품까지 움직여지고 위에 얼굴도 따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는데, 조금 앞으로 고개가 툭 튀어나와 있는 듯한 좀 거북목 조형이에요. 얘가 원래 이렇게 좀 거북목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그리고 여기 귀때기는 이렇게 접었다가 펴줄 수 있는데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가 걸려 있어요. 이 조인트를 살짝 풀어주고 이렇게 돌려서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뒤쪽 날개 쪽도 이렇게 뺄 수 있고, 이렇게 껴줄 수 있는 건데 처음엔 빼져 있어요. 그리고 고정성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지고 하는데 사실 각도 차이라서 뭐 많이 안 움직여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끼면. 근데 반대쪽은 굉장히 뻑뻑해서 진짜 부러지는 거. 뭐 개체 차이가 있겠지만 부러지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벌려놓은 게 확실히 이쁘네요. 그 다음에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는 C핀이기 때문에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바퀴를 안쪽으로 넣어주고 여기 어깨 부품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장갑 쪽 이중인지를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펼쳐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는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날개 때문에 조금 힘들죠. 이렇게 펼쳐주면 360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는 이렇게 앞으로 쭉 빼줄 수 있습니다. 어우 좋아요. 3.0가 항상 이렇게 어깨 빼는 관절은 항상 너와 야 이거 진짜 볼 때마다 아 빨리 기사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깨 이렇게 빼줄 수 있는 기믹.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여기 안쪽 어깨에서 한번 그리고 위쪽 어깨에서 이렇게 올라가지기 때문에 어깨는 직선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여기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360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 한번 그리고 두번 이렇게 접어줘서 90도 이상으로 접어줄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캐논 팔이랑 동일하게 이런 기본 팔도 이 위쪽 부품을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팔뚝 쪽에서도 돌아가는 관절이 살짝살짝씩 있거든요. 이런 거 할 때 돌려주기 조금 쉽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360도 돌아갈 것 같긴 한데 너무 극한으로 움직여주지 마세요. 파손 납니다.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는데 위쪽 부품에 걸려서 위로는 살짝 안 올라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똑 빼가지고 볼관절 똑 체결해주면 뭐 이렇게 손 교체 전지가동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손 교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쪽에도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여서 목을 좀 움직여줄 때 좋을 것 같아요. 어깨 부위라던가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줄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리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명치 있는 데서도 이렇게 살짝 돌아가기 때문에 허리는 요 정도로 좌우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허리 밑에 관절은 조금 부드럽고 위에가 좀 뻑뻑해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짝 꺾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 쭉 꺾어주면 요 정도 각도로 숙여줄 수 있고 척추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고야 최고. 제가 지금 크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예전 같았으면 하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역시 3.0답다고. 물론 배틀 마스크는 쓰레기지만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허벅지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고 살짝 올려줄 수 있습니다. 걸리기 때문에 아예 일직선으로는 못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또 내려올 수 있는 연장 넣어놨죠.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이야 고관절 굉장히 앞으로 많이 뻗어줄 수 있습니다. 뒤로는 뒤쪽 스쿼트 살짝 피해주고요. 뒤쪽으로도 요정도 올려줄 수 있고요. 저 날개는 원래 잘 빠져요. 그리고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살짝살짝씩 돌아가고요. 그리고 무릎 있는 쪽 어우 좋아 한번 그리고 여기서 연장 촤악. 무릎 부품 움직여주면서 딱 요정도 완벽하게 접히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종아리 뒤에 이렇게 큰 부품을 단 것 치고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목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 일단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 부품 그 돈가스 내려칠 때 쓰는 망치 끝부분 같은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도 따라서 움직여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앞쪽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한번 또 와 이거 뭐야 야 이런 관절을 또 심어놨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핀 조인트 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바깥쪽으로 발목 살짝 꺾어주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꺾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뒤로도 이렇게 뒤로 앞으로 요 정도 꺾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야 거의 진짜 마이클 잭슨 정도로 숙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591g, 59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590g이면 확실히 손으로 들었을 때도 조금 묵직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합금은 적재적소에 잘 쓰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뿔을 펼쳤을 때 약 22.5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고요. 레전더리 토이즈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0 DLX의 신호탄이었던 트랜스포머 범블비 무비 범블비 제품과의 비교인데요. 진짜 범블비 때도 만족은 했지만 사실 이쪽 범블비의 기계적인 디테일이 부족했다가 옵티머스 프라임에서 좀 빵 터졌죠. 3-0라는 그런 업체가 사실 그렇게 많이 모르고들 계셨는데 진짜 옵티머스 프라임 때 진짜 많이 떴던 것 같아요. 기계적인 디테일을 신경 쓰며 있어서 3-0가 좀 더 발전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깨알 자랑, 제 거는 DLX 라인인데도 빨간불이 나와요. 이건 항상 제가 자랑을 하니까. 그리고 동봉된 부품 중에 요 부품도 들어있거든요.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짝에 이렇게 안으로 꾹꾹 넣어서 장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껴준 다음에 이 오한마를 이렇게 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일 가운데에 들어간 부분을 딸칵 하고 껴주면 오한마를 등판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쪽이 보이게끔 해주셔도 되고 사실 뭐 원하는 대로 해주셔도 되니까 한마 끝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뚝 있는 쪽을 빼셔야 되는데 여기를 자꾸 돌리면서 빼도 되기는 돼요. 근데 이 노란색 부품 안쪽 이중인지가 살짝살짝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파손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힘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해 주시고 살짝 빼주고 이렇게 캐논을 안쪽에다가 뿌리 끝까지 껴줍니다. 이렇게 캐논을 장착해주고 배틀 마스크를 딱 장착을 해주면 이렇게 딱 전투를 하러 나가는 듯한 그런 범블비 연출 이런 범블비 연출이 가능해지고요. 사실 이번에도 진짜 3-0가 3-0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범블비 친구인데 배틀마스크의 좀 아쉬움과 저는 딱 처음 받아봤을 때 범블비의 얼굴 그 다음에 이렇게 허벅지가 좀 얇아 보이는 거 그래서 이게 적응되기 전에는 이 조형이 맞나? 좀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영화 때도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렇다고 제가 또 찾아보진 않아요. 뭐 영화랑 고증이 좀 다르면 어때?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적응이 됐고 어차피 배틀마스크 씌워주고 있고 다리 쪽도 굉장히 늠름해 보이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마인드가 그래서 이렇게 딱 전투를 나간 듯한 범블비 상태로 저는 진열을 해줄 거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진짜 CLK 범블비 받아놓고 나니까 기사옵 출시될 거 정말 기대됩니다. 프리미엄 스케일로도 잘 나왔지만 DLX 라인으로 압축시키면서 또 얼마나 쩔게 만들어줄까. 물론 기사 디자인들이 좀 기계적인 맛은 없어요. 범블비는 좀 많지만 그래서 너무 기대는 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이 기대가 되는 어쨌든 지금까지 3-0 DLX 라인 TLK 범블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